그 엔진 소리 왜 이래? 레드아롭 소리라고 하기에는 소리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엔진 내리기 전에 필터 상태를 먼저 한번 보자. 자, 이 차량은 X6271 50D 모델이에요. 50D BMW 디젤 차는 4기통과 6기통으로 나뉘는데 6기통 엔진이 N57 엔진이 들어가요. 터보가 3개가 올라간 엔진이에요. 출력은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터보의 고장, 기타 여러 가지 엔진 쪽에 이슈만 있으면 엔진을 무조건 탈거해야지만 자세가 나와요. 하물며 DPF를 탈거하려고 해도 엔진을 내리는 게 더 이득일 정도로 자세가 아주 안 나오는 차로 악명이 높아요. 막 좁은 공간에 터보를 3개씩 쑤셔넣다 보니까 인터쿨러조차도 여기다가 올려놨거든요. 이 차량은 원래 이제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흡기 클리닝, 뭐 DPF 클리닝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언제 입고 할지 고민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오일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막 차량이 입고가 되었는데도 저 밑에 오일이 저만큼 흘러있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최초 입고 당시에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했을 때 터보 차저의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엔진 탈거 전에 오일을 잘 풀러서 메탈 베어링의 손상 여부? 물론 이걸로 정확하게 100% 알 수는 없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엔진을 탈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푸는데 허리가 삐끗하네. 나오는 오일들을 봤을 때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입고 당시에 일단은 이 차량은 엔진에 소음은 없었었거든요. 지금 작업하려고 보니까 엔진 소음이 약간 달라져 있어요. 데미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데미지가 있다 없다를 딱 단정짓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50D 같은 경우는 엔진이 그 메탈 베어링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작업을 한 차들도 엔진이 블록이 박살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엔진이 실제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파손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고장의 정도가 아니라 엔진이 진짜 깨져버려요. 실린더 블록 자체가 깨져버리고 피스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엔진이라 굉장히 조심해서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 엔진 탈거해서 점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 와. 저희가 밑에서 봤을 때는 하부 터보, 그러니까 제일 아래 요 터보에서 오일이 누유되는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오일이 고여 있으니 터보가 갑자기 터져서 누유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엔진을 탈거했는데 엔진이 빵꾸가 났어요. 한 대 세게 맞아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뚜껑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열려 있어요. 안 돌아가? 돌고 있어요. 커넥터 모드가 깨진 거 아니야? 볼트짜리가 날라갔지. 네. 이거는 엔진을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엔진이 없어요. 중고가 50D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이 깨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체적으로 엔진이 깨지는 경우라면 이제 크랭크샤프트가 고장이 나면서 커넥팅 로드에 베어링이 나가면서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얘가 부러져서 이렇게 탁 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엔진을 어떻게 수리를 할지도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 뜯어보진 않았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가 안에서 뭔가 맞았으니까 바깥쪽으로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커넥팅 로드의 볼트가 풀리면서 바깥으로 때려버리지 않았을까?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엔진이 시동이 걸릴 수가 없어요. 커넥팅 로드가 뚫고 나오면 시동이 걸릴 수가 없는 거고 퍽 하는 순간 더 큰 구멍이 나야 되는데 구멍 사이즈가 되게 작은 걸로 봐서는 볼트가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커넥팅 로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파손이 되진 않았는데 여기가 뭉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볼트는 안 보여. 채워졌을 때 볼트가 캡하고 씌웠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 캡하고 씌워졌을 때도 여기 볼트가 여기까지 있네. 딱. 근데 이거 안 보였는데? 이거 없는 거 같아. 볼트 없지? 내 생각에는 이게 두 개가 다 풀린 게 아니야. 얘가 하나가 풀린 거야.
풀려서 빠져버린 거지. 이렇게 회전은 빨리 하잖아. 빨리 하면서 빠지는 순간 얘는 여기 멈춰 있고 이렇게 때리고, 그래서 여기 자국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볼트가 쟤를 빵꾸 낸 거야. 그리고 얘는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딱딱딱딱딱 소리가 난 거야. 이게 유격이 생기니까. 이 50D가 이 이렇게 돼서 메탈이 나가고 크랑크가 나가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얘가 완전히 풀려버리면 이게 이탈을 해서 블록을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블록 바깥으로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례들이 제일 많거든. 50이 이렇게 꺼내서, 그랬으면 엔진을 아예 안 내렸지 우리가. 굉장히 큰 이슈고, 국내에도 아마 이 엔진을 내려놓고 수리를 못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폐차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서너 건 이상씩 문의가 들어오는데 아예 엔진이 나오질 않고, 중고 엔진을 쓴다 하더라도 중고 엔진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쉽사리 작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거 용접해서 쓸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지 마세요. 멀쩡한 엔진도 이렇게 깨져버리는 상황에 이거를 용접을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빠르면 한 달 안에 다시 재입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새 엔진을 주문해서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새 엔진이 한 2,500만원 정도? 2,400? 뭐 그 정도 하더라고요, 엔진 가격만. 근데 문제는 이제 엔진 가격이,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작업비와 가스켓 종류 교환하고 하다 보면 3,000만원이 넘어가요, 수리비가. 271XX50D라면은 지금 중고 시세가 한 3,000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차값을 능가하는 수리를 해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차주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신품 엔진 한 달 이상, 중고 엔진은 아예 없고, 아직 차주분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는 엔진 떼놓고 멤버만 달아서 차를 밖으로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안타깝다. 제가 그래서 중고로 50D를 구매하시는 거를 자꾸 말리는 이유가 이 문제가 진짜 많아요. 50D가 수입차 엔진을 전문으로 하는 집들도 대부분이 블록 빵꾸 나는 문제들이거든요. 대부분 보그는 오버럿 문제로 피스톤이 녹아버리는 문제, 그것도 엔진 빵꾸 잘 나요. 근데 3필 터보 들어가는 이 엔진, 레노7 엔진들은 지금 실린더 블록이 막 주먹만한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피스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고. 지금 요거는 되게 귀엽게 빵꾸 난 거죠 사실. 이 정도라면 뭐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뭐 폐차의 결정을 내리시든지, 신품 엔진을 쓰는 결정을 내리시든지, 시간이 어차피 많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여기서 영상을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문제가 있었다는 속도가 그런 속도인데 뭔가 이게 축축한 게 별부에 묻어있는 게 참 희한한 고장들 많이 일어나네. 그치?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우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2년식 포르쉐 카이엔 모델이에요. 3.0 디젤 모델이고 주행거리가 35만 킬로 탔어요. 어마어마하게 탔어요. 10년 동안 35만 킬로면 1년에 3만 5천 킬로씩 탔으니까 나도 비슷하게 탔는데 그 정도 타신 거고, 차주분께서 굉장히 스피드를 좀 즐기시나 봐요. 고속주행을 하시고 나면 물이 준대요. 평상시에도 줄기는 하는데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 얼마 전에 강원도 쪽에 가시다가 경고등이 떴대요. 속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물을 부축해 봤더니 4.5리터 정도의 물을 공급을 해줬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름과 물을 같이 모은 거죠. 물로 가는 건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것 때문에 뭐 AS센터도 가셔봤고 정상, 누수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도 가봤는데 똑같은 대답이죠. 엔진 내부에서 물이 누수가 되거나 이렇게 먹는 경우에는 외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참 까다롭기도 해요. 저도 이제 외관을 확인해 봤는데 냉각수에 누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헤드가스켓 플루이드로 해서 헤드가스켓의 누설 여부를 먼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영상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헤드가스켓 테스트하는 영상을. 짜자잔. 자, 컴프레션 리크 테스터. 제 영상을 뭐 항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약품은 보통 배기가스에 반응을 하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가솔린 모델은 노란색 계열로 색깔이 변해요. 근데 뭐 색깔의 의미를 두지 말고 색이 변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기가스를 멈추라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냉각수 라인에는 이론상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죠. 근데 헤드가스켓이 터지거나 아니면 EGR이 터지거나 그런 경우에 배기가스는 냉각수 라인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헤드가스켓이 나갔는지를 추측하는 장비예요.
100% 정확하진 않지만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는 쿠팡에서 찾아오시면 구매할 수 있어요. 안 달아줄 건데? 내가 파는 거라 좀 창피해서. 이렇게 꽂아 놓는 거죠.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 냉각수 라인에 그 배기가스가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여기서 검출이 될 것이고 이 액체의 색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씩 노설이 되는 경우 바로 변하지 않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차주분의 조건을 맞춰서 최대한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었다는 속도가 그런 속도인데 그 속도에서는 엔진 RPM이 8단계어가 들어갔을 때 한 3000에서 3500 정도 RPM이 올라가요. 제가 똑같은 상황을 재현을 해야지만 아마 이 테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시동 걸어봅시다. 지금 막 시동 걸었으니까 문제가 보이진 않을 거고 악셀을 밟어. 어차피 공회전에서 3000밖에 안 올라갈 거야. 안 변하네? 한 번 더 밟아줘 봐봐. 안 변해. 안 변할 리가 없잖아. 물이 주는데 뭔가 어딘가 먹어야지 물이 주는 건데 그냥 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 일단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연소실로 배기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냉각수로 배기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게 맞고 이 상태라면 다들 정상이라고 얘기할 법도 하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실제로 이 차는 정상은 아니에요. 고속주행을 했을 때 뭐 3, 4리터씩 줄어든다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정도가 줄어든 정도라면 외부적으로 물이 샜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외부에도 전혀 누수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인젝터를 뽑아서 안에 내시경을 넣고 헤드 쪽에 밸브나 헤드 내부에 크랙이나 그런 게 있는지 뭐 내시경을 넣고 점검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물이 샌다 없어진다는 거는 어딘가로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엔진 안에 들어가서 타버리든가 아니면 밖으로 누설이 돼서 바닥으로 떨어진다든가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소모라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젝터 빼고 내시경 넣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인젝터랑 탈거를 했어요. 탈거를 해놓고 뭐 헤드가스켓이 터지거나 했을 경우에 냉각수 라인이 헤드가스켓 사이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인젝터를 빼놨어요. 자, 한번 제 내시경 한번 넣고 뭐 확인해 보자고요. 실린더 헤드를 보면 여기 밸브에서 넘어온 건지 아니면 헤드가스켓에서 넘어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축축한 게 밸브에 묻어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냉각수에 네. 이 압력 좀 한번 넣어줘 봐봐. 빡빡하지?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는 지금 뭐 이렇게 봐서는 알 수는 없는데 요 크랙은 어쨌든 간 헤드 자체의 크랙은 맞잖아. 네. 이거 물 아니야? 이거 여기 밸브에서 흘러내렸구만 이게. 그렇지. 밸브에서 흘러내렸어. 밸브에서 흐른다는 거는 밸브 안쪽에 오일이든 물이든 뭔가가 탄다는 거고 이게 물을 먹는 거네. 이게 지금 이거 물 맞아. 시트링 안쪽에 헤드 밸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거든. 그 물관이 지금 크랙으로 깨진 거야 이거. 엔진을 내려야겠다. 이게 블록이 쇠 블록이야? 그때 이거 투아렉 쇠블록이라고 그거 똑같아? 네. 그리고 얘가 블록이 네, 알루미늄인 줄 알았더니 주물 블록인 거지. 지금 제가 이제 내시경을 넣어본 결과 밸브에서 센 게 물인지 오일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엔진이 충분히 식어있는 상태고 오일이 샌 다음에 가이드실이 엄청나게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차주분께서 물이 주는 게 아니라 오일이 주는 거를 호소하셔야 됐을 거고 헤드 밸브에 닿는 면 시트면 바로 뒤에 냉각수 라인이 있어요. 그 냉각수 라인이 크랙으로 인해서 물이 샜던 것 같아요. 엔진을 탈거해서 헤드 쪽을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헤드 쪽에 손상으로 보여지고 고속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으니까 냉각수 압력도 많이 넣었을 때는 줄어드는 게 보이고
기본적으로 압력이 어느 정도 미만에서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주행에서만 문이 먼 게 증상과 지금 제가 이거 확인한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은 엔진을 내려서 헤드를 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최종 진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진단 끝. 수리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차주분의 선택이고 이제 저희 진단은 여기까지, 영상도 여기까지.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이야? 왜 딸랑딸랑이야? 근데 아, 그 종이 있구나. 이거 몰랐어. 끝. 참 희한한 고장들 많이 일어나네. 그치? Cayenne이 지금 엔진을 내려서 배기 매니폴드를 탈거했는데 이 자리 냉각수가 헤드 가스켓을 뚫고 흘러나온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여기에. 그리고 반대쪽은 더해요. 빨간색 요것들이 지금 물이 나와서 마른 거거든요. 요거 헤드 가스켓에서 지금 물이 흘렀다는 얘기고, 일로 쭉 타고 내려있는데 우리가 못 본 이유가 내려오면서 대부분이 다 말라버리고 여기에 막 장애물들이 있어서 물이 흐른 흔적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헤드를 한번 탈거해 보면 헤드 가스켓이 어느 부위가 터졌었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 외부로 샜는데도 불구하고 냉각수 라인이 연소실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으로 테스트했을 때도 약품의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테스트 약품이 100% 다 잡아낸다고 할 수 없고 걔가 변했을 때는 나간 게 맞는데 걔가 안 변했다고 헤드 가스켓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물이 줄었다는 거랑 요 센 부분이 일치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내려서 보고 헤드도 리빌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발전기 이거 바꿔야겠다. 이게 나중에 바꾸기 쉬운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어나긴 같이 태어나도 죽는 시간은 다른 거잖아. 네.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원인은 나왔네. 네.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아, 미션을 내릴 준비를 안 했었구나. 그 밑에는 풀어놨어요. 아, 풀어놨어? 풀어놓고 크랭크 각센서를 다 빼놨어요. 발전기 떼고 스타트 모터 떼고 저거 볼트만 빼고 미션만 떼면 그냥 빠지거든요 지금. 말 들어보면 되게 쉬워 보인다. 원래 말로 하는. 일단은 인젝터랑 뭐. 배기는 가서 클리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우리 이 부장이 이 인젝터 안 닦아오면 야단치니까 나도 야단 맞거든. 닦아서 보내줘. 이게 안 닦았네. 이게 누가 뺀 거야 이거. 그러실 것 같아. 가 네. 다 뜯어져 있으니까 헤드는
중앙에 안 뜯어도 이게 헤드가 분리가 되네. 네, 여기 파이프 쪽에 있는 거 헤드 쪽에 박힌 파이프만 물 파이프만 빼면 나와요. 터보 떼고. 오 씨. 수여식. 아, 네. 감사합니다. 유부장님 동화샷 빼고 있습니다. 네, 디월트 그 임팩트 되게 좋아하거든. 전동 드릴. 딱 이런 작업하기 좋아. 적개씨 이름도 안 썼는데. 예시경으로 봤던 데가 이 자리구나. 가스켓은 여기 터진 데가 없어. 전혀 없으니까 약품에서 발견이 안 됐던 거고. 들어보면 야 여기가 터졌네. 냉수랑 온수 자리가 터졌어. 여기도. 근데 실린더에선 아직 덜 터졌어. 이게 덜 터졌으니까 헤드 가스켓 테스트하기에서는 크게 반응을 안 보였던 거야. 여기가 터져야 테스트하기에서 나오는데 네. 근데 여긴 터졌어. 요 자리가 터졌지, 요 자리. 가장 많이 터진 데가 요 자리들이야, 여기. 요렇게. 조만간 있으면 더 심해지겠지? 여기 보면 요게 지금 물대거든, 요것도. 여기 다 물대잖아. 근데 얘는 파먹은 거는 아니고, 다행히. 이 정도면 살리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잘 닦아서 써야겠어. 다 터졌네, 가스켓도. 요 자리가 다 터졌고 여기 다 터졌네. 여기. 그리고 여기도 터졌어. 여기가 터졌다는 거는 실린더끼리도 친구 먹었다는 얘기지. 이 새끼들 사귀면 안 될 놈들이 사귀다니. 얘도 약간 좀 약해. 네. 비교적. 네. 네. 걔는 이미 봤잖아. 제대로 봤다. 걔는 완전히 허당이네. 지금 요렇게 세 개가 허당이네. 요렇게 세 개. 저기 있는 데가 다 터진 것 같은데. 요쪽 애가. 얘가 완전히 터졌네. 이게.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이게 냉수 온수가 다 섞였어. 이거 이게 이제 센 것도 센 건데 지금 센 물의 양이 솔직히 아주 많지 않아. 아주 많지 않고 이 정도 양으로 막 4리터씩 보충했을 리가 없거든. 이게 결국은 뭐냐면 냉온수가 섞이면서 냉각수 압력 증가하고 압력 증가하면서 오버플로우 되는 물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상태라면 물론 이제 많이 새긴 했는데 한번 주행하고 4리터를 보충할 만큼의 양은 절대 될 수가 없거든. 이게 그러면 냉온수가 섞이고 오버플로우 주물블럭인데 지금 이 차는 그래도 부식이 하나도 없어요. 부식이 하나도 없고 정말 깨끗해요. 이 물라인들 보면 포르쉐라 그런가? 다행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물이 줄었던 게 그치? 다행히 물이 먼저 줄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나서 부식되기 전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비 업체의 다른 곳을 몇 군데를 이제 다니시다가 결국은 진단을 못하고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
사실 지금 이런 경우는 진단을 미리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요 마크를 보여줘야 되나? 전해보면서 연장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마크를 자꾸 찍어주면 안 되는데. 야, 얘 헤라 좋다. 이거 한번 쓰면 다른 애랑 안 쓰더라고. 신기하지? 두꺼워. 내 돈 내 산이야. 협찬 받은 거 아니야? 야, 그래도 깨끗하다. 지난번에 투아렉이 여기가 이렇게 파먹어버렸잖아. 여기 터졌네. 여기가 터졌구만. 여기 가스켓이 여기가 터지긴 했네. 조금 여기가 약간 터졌네. 이제 시작했었나 봐. 터졌는데 이 정도 가지고 약품에 나오지 않았나 봐. 어떤 거 하나도 100%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 자리에 다 크랙이 있는데 요 크랙이 안에까지 다 크랙이 간 건지 아닌지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 요거 이게 내시경에서 보였던 크랙인데 이게 밸브 안쪽에 시트링까지 만약에 크랙이 있다면 이 냉각수가 일로 스며들어서 먹은 건데 실제로 냉각수를 먹은 적은 거의 없단 말이지. 여기 조금 있고 여기 밸브에 흡기 밸브 주변에는 냉각수 먹은 적이 일단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그냥 외부만 크랙이 있고 안에 시트링 자리가 터지거나 한 것 같진 않아요. 이거 압력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래야 정확하지. 두 번 할 순 없잖아. 여기가 안 닦였네. 다 닦아놓고. 아, 거의 먹을 것 같다 진짜. 근데 진짜 밖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힘들죠. 정말 힘들게 했는데 쟤네들. 쟤네들 얘기하고 네. 딴 가게 말고 음료수라 갖다 줘야겠다. 존나 미안해.
하고 이제 타이밍 체인 교환해서 10분 다 교환하시기로 했거든요. 교환할 거예요. 기분 좋게. 이게 지금 새 거라서 색깔이 이렇게 상아색인데 열을 받아서 나중에 되면 갈색으로 변해요. 네, 다 정품이에요. 네. 뒤에 체인 커버랑 프론트 커버랑 록한 커버 두 개랑 브라켓 기름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살짝 커버를 다 할게요. 비드 블라스트로 한번 찌는 데 한번 싹 벗기고 살짝 한번 해줬어요. 볼트 실리콘 있는 거는 좀 날려야 될 것 같아요. 고정될 때 안전한 고정을 위해서. 번식 장비가 있고 인젝터 장비가 있어서 일단 그쪽에서 클리닝을 하고 다시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 싫었습니다. 이 부장님 잘 부탁드려요. 야호. 남양주 와서 저 포르쉐 GPF랑 인젝터 깨끗이 청소하고 배달 가고 있어요. 페레스가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한 대 더 사야겠어. 여기도 한 대 있어. 여기서 가서 거기서 또 와 오고 이번에는 스타리아를 해서 갔다 올게요. 700도 700도로 굽고 있어요. 구워서 이렇게 GPF 클리닝을 하고 이제 저는 장비 한번 돌려서 클리닝도 한번 하고 상태도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안 나와서 지금 인젝터를 좀 분해해서 안에 이제 세척을 좀 하고 다시 좀 살려서 정상적인 분사값이 나오게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이게 전에 인젝터를 리빌트 했다고 하셨는데 상태가 이래요. 아내가. 제가 한번 이거 다시 살려볼게요. 자, 3번 인젝터에 리빌트를 다시 해가지고 3번 수치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두 개가 지금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금 조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작업은 다 살려서 마무리했고 이준혁 주임한테 그리고 와서 엔진을 조립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얘는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밖에 없죠. 눌려서 내려온 거지. 엔진 내린 김에 교환. 오일부터 하우징 5개만 안 나와가지고 구멍으로 바꾸는 거예요. 좌석에 한 번 못 타봐도 이런 거 갖고 싶다. 3억 하나? 가격 한번 봐야 돼. 아, 언제 저런 차 타냐. 우와, 뒷바퀴 돌아가. 봤어? 뒷바퀴 조향 되는 거 알아? 오, 그래? 야, 씨, 간지 끝내준다, 이거. 이거 구독 서비스 아니야. 구독해야지 뒷바퀴가 돌아가죠. 걸어봅시다. 긴장돼? 미치겠어요. 주말에 연차를 쓰면서 이틀 여행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못 걸고 간 거야. 놀러 가서 새했어. 새했어. 이거 걱정돼가지고. 그 마음 알지. 나도 며칠씩 작업한 것들 잘 됐는지가 진짜 궁금한데 마무리가 안 되고 막 쉬면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쉬고 일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수고했어. 고생했습니다. 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네. 일단 그 하고. 제일 어려운 걸 내가 해야지. 참치? 공돌이한테 보내서 라이트를 복원해 왔어요. 근데 원래 차주분께서는 이 안개등까지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안개등을 복원할 방법이 없네. 이 메르카바랑 피플러스가 있대. 그걸로 복원해야 되나? 문질러고?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신품으로 교환해야 되고 일단 라이트만 제가 복원을 해서 조립할게요. 내 손을 비더라도 라이트는 귀순하면 안 되잖아. 1초도 생각 안 하고 네 그러네. 역시 자동차는 라이트야. 내가 뭘 자꾸 사니까 돈이 많아서 사는지 아나 본데
여태껏 썼던 장비들이 다 망가져. 한 10년 넘게 쓰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장비 교체 시기가 된 거야. 야, 이게 돈 받은 카드 빌 치면 얼마나 좋아. 돈 받고 찍찍 해서 모은 게 이만큼이면 오늘 하루 일당 한 건데. 응? 나 이게 처음 써봐. 자동모드를 시작합니다. 얘 볼륨 좀 줄여야겠다. 얘 목소리가 나보다 크면 기분 나빠. 충전이 닫히고 시작됩니다. 정밀한 충전 작업을 위하여 진동이나 충격에 유의하세요. 한 말만 해. 씨. 냉매 충전 중입니다. 포르쉐 카이엔 작업이 이제 우리 이준혁 주임이 완벽하게 끝을 냈어요. 일단 1차 시운전은 했어요. 했고 차주분이 원하셨던 거는 이 헤드라이트 복원도 해달라고 하셔서 헤드라이트 복원 양쪽 다 새로운 눈이 여기 장착이 됐죠. 이제 새 거 같은 느낌에. 또 하나는 뒷범퍼에 기스가 좀 있었고 견인고리 이게 깨져 있었어요. 깨져 있었고 요 반사경, 요 반사경도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교체하고 작업을 완료했어요. 사실 어제 저녁에 장거리를 한번 타봤어요. 고속주행하거나 고RPM 주행을 하면 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었으니까 한번 고RPM 주행도 해보고 고속주행도 해봤는데 물은 다음날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더 한번 운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저랑 같이 시운전을 나가보자고요. 갑시다. 자, 탑시다. 자, 이제 출발하자. 이게 아마 한 편으로 안 나가게 되면 첫 번째 편을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 입고 당시에 이 차주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속주행을 하고 나면 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점검을 여기저기서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정상이다, 정상인 것 같다 그런 진단을 계속 받았었고 차량이 이제 35만 킬로쯤 됐으니까 다들 이제 수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헤드가스켓 테스트하는 플루이드를 점검했을 때 변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상 고속주행을 하고 4리터씩 줄어들었다고 하면 4리터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내시경을 놓고 봤을 때 헤드 쪽에 크랙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사실상 헤드 쪽의 크랙은 보편적인 크랙이고 사실 수압 테스트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크랙이었더라고요. 어쨌든 엔진을 내려서 좌우측 배기 매니폴드를 떼보니까 뱅크 1 쪽에 헤드 가스켓이 바깥쪽으로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약품에 나오지 않고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답을 알았으니까 작업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지난번에 투어렉처럼 막 안에 부식이 되고 그랬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만 잘 다듬고 조립을 했고요. 작업을 하면서 흡기 매니폴드 아래쪽에 오일이 누이될 만한 것들은 다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차주분께서 이제 아예 이번에 수리할 거면 한꺼번에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체인 텐셔너 그리고 체인 가이드까지 전부 다 신품으로 다 장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35만 타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만 이상은 타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다른 데가 망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고 지금 시운전을 해보는데 와 세상 부드럽네 차가. 이거 수리하신다고 차주분께서 차를 한 대 더 사셨어요. 마카를 한 대 따로 뽑으셨더라고요. 막한 난 아직도 중고차라도 못 사는데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차 상태가 뭐 아주 만족스러워요. 작업을 시작할 때 차주분께서 그 인젝터 클리닝을 얼마 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장비에 올려보니까 수치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분해해서 다시 정상적인 아이들링이 나오게 수정을 해놨어요. 약간 엔진 마운트까지 싹 갈아놔서 차량의 느낌은 100% 신차의 느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35만 킬로 탄 차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포르쉐는 또 에어서스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SUV에 비해서 조금 더 좋죠.
정리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실 때에도 이게 해서 예후가 안 좋으면 수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셨고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제가 수리를 했어요. 보통 자신 있다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이건 좀 자신 있었어요. 세차하고 내일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영상이 되게 길어져가지고 긴 영상 보시기 좀 힘드시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제일 모자 쓰고 있는지 알아요? 밖에서 촬영하면 눈이 너무 부셔서 계속 인상을 쓰고 있어서 오늘은 모자로 인상을 안 쓰고 찍어보려고 해요. 모자 벗자. 자, 다시 할게요. 자, 2018년식 벤츠 E클래스 W213 모델이죠. 요거는 이제 한 5년, 6년 그 정도 됐고 9만 킬로가 좀 넘었어요. 10만에 가까웠고 이게 좀 뭔가 육중하잖아요. AMG 모델이에요. 63 AMG 차가 이제 멀지 않은 곳에서 방문하셨어요. 강원도 쪽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특정한 소음이 계속 나가지고 하체 소음이라고 저한테는 설명을 하셨고 입고를 하셨는데 소음이 나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수리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대요. 냉간실이라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안 나네. 수리를 못 들려드리겠어요. 영상 여기서 끝내버려. 열 받칠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남자는 팔기통이야. 팔기통에 터보까지 달려있어. 갖고 싶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엔진을 수제작을 한대요.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이 조립하고 자기 사인을 거는 거야. 그 AMG 엔진이 그게 좀 다른 건데 그래서 AMG가 싫어요. 저는 공장에서 조립한 게 최고야. 사람을 못 믿겠어. 어떻게 믿어줘 사람을. 나도 못 믿는데. 포메틱 플러스가 있네. 아, 이 브레이크 봐라. 브레이크 6스피네. 피스톤 6개. 246에도 6스피가 달릴 거야. 246에도 2만원 브레이크를 단다는 얘기야. 차보다 더 커. 이게 AMG야.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아? 근데 테슬라의 그것과는 또 달라. 와우. 우회전을 딱 하는데 왼쪽 등을 시트가 뺨을 때려. 팍! 와,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와우. 왼쪽으로 틀 때 오른쪽 뺨을 때리고. 야, 이 싸대기 잘 치네. 와. 안정적이지. 포근하고. 근데 살까? 와우, 정신 처음으로 내가 살까 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처음이야. 벤츠를 좋아하는구나. 구독은 했나? 일단은 차량에 집중해야지. 저속 구간으로 운행을 하면 뭔가 쥐소리 같이 난다고 하셨고 입고하셨을 당시에 이제 매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소리를 저는 듣긴 들었어요. 운행을 하면서도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한번 시운전을 나와본 거예요. 아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어. 들린다. 들리지? 와, 운행할 때 계속 나는구나, 이 소리가. 제가 매장에서 어저께 들었을 때 이렇게 크게 안 났었고 지금 오디오에 담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오 하면서 뭔가 이 고주파음처럼 소음이 나는데 처음 듣는 소음이에요. 언제나 처음 듣는 거고 언제나 처음 보는 증상이지 뭐 자동차는. 악셀을 한번 딱 밟았다가 낫지. 소리가 랜덤으로 나요. 어저께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엔진의 하부 쪽에 엔진과 미션 사이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자, 먹고 자고요. 차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계속적인 소음이 나니까 하체 부품을 몽절이 다 바꿨어요. 전체 다 신품으로. 근데 증상이 잡히지 않은 거죠. 전혀 엉뚱한 곳에 원인이 있어요.
자, 엔진오일 캡을 열었는데 안 열려요. 장갑 낀 손으로 못 열어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 이 차의 경우 지금 소음의 원인이 하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속 주행 시에 지나가다 보면 소리가 나니까 하체 소리인가 보다 해서 움직이니까 하체가 바꾸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오일캡을 열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열려야 돼요. 시동이 걸리는 즉시 뚜껑을 아래에서 당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엔진에 계속 석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진을 하면서 문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차를 끌고 오셔가지고 오일루유 작업을 한 다음부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오일루유 작업하기 전에 안 나타났었대요. 얘는 이제 석션이 작용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도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오일이 안 튀고 뚜껑을 열고 제가 똑같은 조건으로 주행하면 소음이 안 나요.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으로 공기가 딸려 들어갔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난 거고, 누유 부분을 완전히 다 잡았으니까 잘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작업을 아주 잘 해놓은 거죠. 잘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제 도드라진 거예요. 이 석션이 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소리가 왜 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작업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작업을 하면서 어떤 부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작업 과정 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르쳐드리면 뒤에 안 볼 거잖아. 어차피 다 발려고 이거 보는 거 아닌가? 그치? 뜯고서 보여드릴게요. 시작합시다. 전판에 탈거 하려면 라디에이터도 떼고 에어컨 콘덴서도 떼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냉각수도 빼야 되고 에어컨 가스도 빼야 돼서 회수기 연결해서, 이건 그래도 1342가 들어가네요. 비싼 장비 사다 놨더니 쓸 일이 없어. 지금 여기 보면 측밸브가 당기는 게 안 되게 돼 있어. 미는 건 되고. 그러면 당길 때 막혀야 되는데 당길 때 이게 덜 막히면 여기에 부합이 작용이 돼.
결국은 땡기는 거에 막는다는 거는 땡기는 부합이 엔진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거든. 이게 이 두 개의 밸브가 망가졌다는 거네. 여기는 똑같은데 이쪽 구멍이 달라. 크고 작고. 여긴 크고 여긴 작고 이 구멍이 바뀌었다는 건 설계가 바뀐 거거든. 얘도 그러네. 얘도 구멍이 되게 작아졌어. 특히 부합작용하는 건데 구멍을 작게 해놨다는 거는 이걸로 인한 문제가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블로바에만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재순환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 구멍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흡기 부합을 적게 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어. 잘 찍은 것 같은데. 네, 또 찍기는 또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찍었어. 시험 볼 때 다 찍었는데 0점 나온 적이 있었어. 그거 되게 힘든 일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부터는 한 번으로만 찍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게 2번만 찍었어. 준혁이의 명언이 있어. 정품은 던져도 들어간다. 얘는 좀 다르다. 차량 작업은 다 됐고 공회전 상태에서 저희가 한참 지켜봤을 때에는 나타나던 증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운전할 때가 소리가 더 크다는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빨리 가면 소리가 안 나니까 골목길로 똑같은 길로 한번 달려볼게요.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5일 주입구 캡에 강했던 석션이 약간 약해졌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유럽 차들은 가솔린 차들이 그 5일 주입구 캡에 석션이 제로인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은 있어요. 굉장히 강한 석션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적어요. 그때 요만큼만 와도 소리가 계속 들렸었는데 지금은 안 나고 있어요. 문제 없는 것 같지? 돌아가도 될 것 같다. 일단 소리가 안 나는 게 목적이었고 오일 세퍼레이터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흡기 압력 조절 밸브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품이 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터보 차들이 나오면서 걔네들이 부품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작업하면서도 보여드렸지만 부품 자체가 지금 나온 게 개선품으로 바뀐 걸로 봐서는 아마 이 동일한 문제가 지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 처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요런 증상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리콜이 되진 않나 봐요. 개선품이 나왔다는 거는
니콜이 사유는 아니지만 자동차 제조사는 개발을 하고 출고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수명이 너무 긴 부품은 수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수명이 너무 짧은 부품은 수명을 늘리기 위한 부품에 개선을 해요. 부품이 수명이 너무 길어도 문제, 짧아도 문제예요. 길면 뭐가 문제냐면 내구성이 강화된 대신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반대로 너무 짧으면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다시 길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월스터 프라이터 같은 경우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된 부품이 아닐까 싶고 이 개선이 된다고 리콜이 꼭 반드시 된다? 그건 아니에요. 부품은 수시로 개선이 돼요. 출고해야지 출고. 시운전 다 했고 문제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런 작업만 있으면 좋다. 자, 이 세퍼레이터를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깨끗하게 분해하기 위해서 제가 초음파 커팅기를 샀어요. 비싼 돈을 들였고 잘라봅시다. 그라인더로 자를까? 30 몇만 원 이렇게 해서 고장난인지 안 고장난인지 알 수가 없잖아. 작살이 나서. 아이씨, 분한데? 얘로 자르기는 내년이나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에이.